에이, 누가 내 요거 깨끗이 하고 가면 누가 알아주기나 하고 뭐 더럽게 가면 누가 안 알아준다가? 침대에 올라가면 잠깐 벗으려면 아유 저 시청 건강 검진을 가면서도 반일하던 복장 그대로인 영천 씨. 발 벗고 침대에 혹시 병원에서 올라가라 하면 아니 내가 또 가다가 어디 또 들려보려고 그러는데 장하시는 때 내가 그만 하우스도 한번 갔다가 들려보고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은 너 하우스 들릴 거 없어. 그냥 그런가? 가봐. 이렇게 하면 쓰겠어? 옷이나 갈아입었으면 썩었구만. 아, 뭐, 나,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연락해, 뭐. 딴 데로 새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요. 에이, 그, 염려 마라. 아유, 똥골이 어디 있는가? 작은 엄마. 갔다 와. 그래, 알았어. 현준이의 입양 절차를 밟기에 앞서 돌쟁이 아빠가 돼도 괜찮을지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 병원에 온 길이다. 안녕하세요. 미피 검사 좀 해주세요. 앉으세요. 팔꿈치 낸 데까지 올려보시겠어요? 아프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이야 아내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간경화로 병원에 실려갔던 전력까지 있으니 머리 이쪽으로 하시고요. 네. 올라가 누우시게요. 현재 간 기능에 이상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한다. 선생님, 좀 이상한가요? 그래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지금 간에 담관이 조금 약간 늘어나 있거든요. 간 경화로 쓰러져 한달 뒤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영찬 씨.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의사들한테 그말 들을 때마다 듣고 병원 올 때마다 이렇게 안 그지 긴장되고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됐었지만 내가 그때 병원에 안 올라오고 병원에 와서 나쁜 소리 또 들어보고 들어오면은 또 마음이 괜히 또 그럴까 봐 내가 여기서 오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은 그 동안에 그 숨죽하라고 그렇게 싸움도 많이 했는지 그 나쁘게 나오면 결과가 나쁘면 집사람 볼 낯이 없어 그거 집사람한테 미안한 것밖에 돼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간에 좋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아내 말안 듣고 술에 고기에 마음대로 먹었던 게 후회스럽기만 하다. 김영찬님, 네. 진짜로 할게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게한 발자국이 십리길처럼 느껴진다. 처음판은 옛날에 간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간이 좀 손상받은 게좀 거칠어 보이는 게 보였는데, 뭐간 경화나 그런 정도는 아니시고, 그리고 혈액검사상에도 약을 드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간 기능 수치가 약405 정도 조금 증가돼 있습니다. 근데 뭐 술을 좀더 줄이십시오. 아유. 당장 뭐 다른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시죠.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야 살것 같은 영찬 씨다. 저것이 네 의사 선생님 근데 간이 괜찮다고 뭐. 결과를 기다리며 영찬 씨도 마음 꽤나 졸였었던 모양이다. 한다 그래갖고 나는 그냥 많이 아파갖고 그냥 입원해본 줄 알았네. 밖으로 최고 전설만 해본대. 뭐라고? 아, 건강하다고. 건강하다고? 응. 참말로 될 일이여. 근데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지는가 몰라. 그것이 참 나도 내 몸이 이상하단 말이여. 참말로 건강해? 참말로 건강하다고 나왔던 게 근데 막걸리 술을 조금 어찌끄라고 했더니 술을 조금 줄여보라 그러네. 왜? 아니 너, 또 약속했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 끈을 줄이려고 그랬어요. 두 잔. 똥구리를 위해서 했잖아. 약속했어. 한 말도 말해. 그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나는 또 아파서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안 온줄 알고 병문안 가려고 그랬네. 저 취할 때 없는 소리하고 있어. 뭐. 나가 이 사람아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그래도 틀리면 지키지. 결과가 좋으니 마음껏 큰 소리도 친다. 나는 거짓말로라도 어디가 조금 고장 나면 이제 입원해 버렸나? 이제 입원에 쓴게 다시는 이제 헤헤. 그 뒤에 말을 안 해놨다. 내가 좋다고 좋지. 응, 좋구만. 좋은데. 맞다고 해봐. 너도 그 자체로 너도 그 의자는 의자. 기분.
찢어져보네요. 당신이 건강하게 이해도 좋은 것 같네. 이제 마음 편하게 현준을 진짜 아들로 받아들일 일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에이구, 똥구리 좋겠다. 어이구, 똥구리 날이야, 똥구리 날. 5월 5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날이다. 가자. 똥구리를 위해서 저리 한 바퀴 또 돌다 와야지. 동그라, 그렇지? 그럼 뭐가 뭐가? 매년 있어왔던 5월 5일이건만 현준이 덕분에 올해는 어린이날이 특별한 기념일처럼 느껴진다. 나 핀 갔다 올라니까. 응, 갔다 와. 빨리 와. 현준이와 외출하겠다던 영찬 씨가 갑자기 혼자서 집을 나선다. 차까지 몰고 나간 영찬 씨가 찾아가는 곳은 아랫마을에 있는 이발소. 평소 외모 가꾸는 일에는 통 관심이 없던 영찬 씨가 아내의 잔소리 없이도 스스로 이발소를 다 찾아온 곳이다. 아이고. 네. 아니 사장님, 그전에는 자주 오시다가 안 오시더만은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오늘 좋은 일 있다는 게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오. 예. 이제 우리 아들하고 지금 대학에 외출 한번 하려고, 모처럼 외출 한번 하려고. 예. 현준을 데리고 어린이날 외출을 하기 전에 지저분하게 자란 머리카락도 자르고 히끗히끗 얼굴을 덮었던 수염도 깔끔하게 깎아낸다. 삐죽삐죽하던 머리 스타일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턱수염까지 말끔하게 깎으니 사람이 다 달라 보이는 영찬 씨다. 아이고, 고생 잘 보셨습니다. 보시오, 10년 잘 보셨, 10년은 이발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아, 또 날씨도 겁나게 좋았군요. 그리고 다 이발도 좀 오고 면도 했더니 그냥 한 20달 젊게 보이는 기분이 좋구만. 나갈 때보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 돼서 집으로 돌아온 영찬 씨. 뭐래? 우와, 다시 멋져졌다. 멋지, 멋지. 이발했어? 이발 다 했네. 야, 10년 젊어진 것 같아 나. 여기, 너는 좀 뭐냐? 우와, 우리 아들. 아들 아빠 같아 이제. 응? 당신 아들 아빠 같아. 진짜네. 응, 농구리. 어이, 대머리 뽑았다. 통 신을 일 없던 남편의 구두를 꺼내 정성스레 닦는 윤자 씨. 얼마 만에 닦는 거예요? 글쎄, 뭘 해만에 닦은 것 같아요? 해만에 그냥 하세요. 몇 년에 한 번씩 닦은 거 닦았나 쟤나? 잘 모르겠네. 너무 오랜만에 닦아갖고. 닦아서든지 모르겠네. 짠. 오늘의 주인공인 현준이도 때 빼고 광 내고 외출 준비에 바쁘다. 영찬 씨는 작업복을 벗어두고 오랜만에 정장까지 갖춰 입었다. 옛날에는 매일 아침마다 양복 입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온 뒤로는 양복을 안 입었어. 양복이면 어디 가더라도 시골에서 불편하니까. 화장품을 뭘 바르는 거야? 이게 뭘 바르냐? 이걸 바르자. 이게 뭐 선크림인데 이걸 발라야 되겠네. 변변한 색조 화장품 하나가 없는 윤자 씨의 화장대.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화장했는데 화장하는 거 다 잊어버려서 까먹어서 생각도 안 나고.